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감원이 짬짬이 블록딜 연계 공매도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표를 했죠. 3월 22일 날 셀트리온 테마색의 블록딜이 있었죠. 자, 요 내용 한번 보시면. 자, 3월 21일 날 83,000주 공매도가 나왔죠. 하루 전날 83,000주. 그 전에 뭐 15,000, 22,000, 22,000. 그러다가 83,000주 공매도가 나오고 22일 날 당일날이죠. 이 테마색 블락딜 소식이 나온 당일날 107,000주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하루 전날 공매도가 좀 많이 튀었죠. 자, 차트를 보시면 잘 나가다가 이때 셀트리온이 분식회계의 혹을 완전히 벗어던지면서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죠. 이런 추세였는데, 여기서 이제 블록들이 나오면서, 테마색 블록들이 나오면서 아주 그냥 주가가 다시 박살이 났죠. 그리고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 공매도가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금감원은 지금 이 공매도의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죠.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금융위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짬짬이 블록딜 연계 공매도 전수조사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금감원 최근 2년치 블록들 연계 공매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 셀트리온의 3월 21일 테마셋 블록들 이 부분도 해당이 될 겁니다. 해당이 되죠? 될 겁니다가 아니고 해당이 됩니다. 2년치니까. 카뱅 등 블록딜 소식 이후에 주가 급락했죠. 공매도 연루를 살펴볼 거다라는 거죠. 실투자자 해외 증권사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이렇게 어떻게 뭐 작업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떴는데, 자, 보시면 이 블록딜과 연계한 공매도 테마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수조사죠. 자, 이 셀트린도 이제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수요 예측을 맞는 블록딜 과정에서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라는 판단에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죠.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공매도조사팀은 카뱅 등 최근 2년간 블록딜을 실시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테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딜 과정에서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조사이죠. 자, 이번 테마 조사를 통해서 공매도 수합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제 투자자와 블록딜 수요 예측을 담당하는 증권사 간에 블록딜 정보를 사전 공유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린도 보니까 좀 이상하죠. 하루 전날 갑자기 공매도가 4배 이상 늘어났죠. 아주 뭐 주가는 날아가는 분위기였는데, 자, 외국계 증권사가 수요 예측을 맞는 블록딜에서 공매도 불공정 거래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블록딜을 실행하게 되면은 시장에 대거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블록딜 정보를 미리 인지한 투자자는 공매도를 통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에 베팅해 놓고 차익을 얻을 유인이 생기는 거죠. 일례로 카뱅은 블록딜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인 8월 18일 공매도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뱅 공매도 거래 대금은 8월 18일 73억으로 전일 대비 121% 증가를 했죠. 자, 공매도 수량 또한 10만 1000주에서 23만 4000주 정도로 128% 늘었습니다. 이튿날 블록딜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카뱅 주가는 8% 이상 하락했죠. 전일 공매도를 실행한 투자자들은
상당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뭐128% 정도 공매도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셀트인을 한번 보시면, 자, 128% 수준이 아니죠. 2만 주에서 당일날이 22일이니까, 이날 이제 블락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계속 이제 15,000주, 24,000, 22,000,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8만 주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100% 수준이 아니고 거의 4배 수준이죠. 400% 정도 공매도가 급증을 했죠. 400%. 400% 급증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의심이 갈 만한 대목이죠. 그리고 당일날 10만 주 공매가 나오면서 이때 공매를 쳐놓은 이 공매도 세력들은 시세 차익을 아주 크게 가져갔습니다. 이날 마이너스 7%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날 공매 쳐놓은 이 공매도들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블록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요 예측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해당 정보가 알려지게 되죠. 외국계 증권사들에게 종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면은 동시에 공매 포지션에 제한을 걸어야 하지만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와 상관없이 공매도 매매를 진행하는 관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도 4배나 증가했겠죠. 금감원은 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테마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뉘고 무차입 공매는 원천 금지가 되어 있죠. 주식을 차입해서 공매도를 하는 것만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무차입 공매도도 엄청나게 많이 치고 있죠. 그래서 많이도 걸렸습니다. 걸리지 않은 게 훨씬 많겠죠. 자, 그 블록들 외에도 신속한 조사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고, 특히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관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금감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공매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블록들 이외에도 감자, 물적 분할 등 하락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을 테마로 잡고 공매도 조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테마를 분석한 뒤에 혐의점을 특정하게 되면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종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한 즉시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중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던 사례들이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러면 셀트리온은 100%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공매도 금액이 400% 가까이 급증을 했다. 하루 전날. 이 갑자기 이렇게 급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갑자기. 지금 분식회의 의혹도 벗어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8만 3,000주, 4배나 공매도를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때렸겠습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매도를 쳤겠죠. 그래서 요날 이제 공매도를 쳐서 3% 정도 미리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공매도가 미리 이런 사전 정보를 가지고 공매도를 8만 주를 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었죠. 이 상황, 당시 분위기가 계속해서 치고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계속. 분식회계 의혹을 내던졌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났었는데, 이렇게 박살이 나고, 여기에서 이제 분식회계 의혹이 있어. 그런 걸 가지고 주가를 더 끌어내렸죠. 상당히 조직적으로 작업이 들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내린 상태에서 다시 블록들이 나오면서 밑으로 또 호로받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셀트리온은 아무튼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100% 셀트리온은 이때 블록들 그리고 공매도의 증가, 급증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셀트리온의 이 주가 흐름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주가 흐름이 계속 일어났었죠. 이 공매도의 소행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정말로 이상한 주가 흐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이 뭐 저점 찍었다라고 하지만 매출은 아주 최고 매출을 또 달성했죠. 2분기 실적 좋고 3분기 실적 50% 폭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아, 많이 이상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런 부분 다 거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이 글로벌 시장 분위기 때문에 계속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지만 또 미증시가 약세를 보였죠. 이런 상황이지만 이 셀트리온은 어차피 될 주식입니다. 될 주식. 어차피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도 다 뚫고 올라가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